가끔 그 남북 간에 뭐 간첩 잡았다, 뭐 어쨌다 할 때 있잖아요. 그러면 농담 삼아도 혹시 너 간첩 아니야? 이런 말을 할 때. 근데 멍청한 질문은 많이 들어봐가지고 자신 있을 것 같아요. 뭐 북한 당연하게 뭐 천공 많죠. 그리고 개인들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요. 그리고 뭐 애들 생일 때 뭐 부모들 다 사주기도 하고. 있는데 살짝 다르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뭐 손목 잡는 거. 지금은 아 진짜 억울거려 죽겠어. 막 그 막 사랑한다고 하면 아 왜 따라잡지라는지 모르겠어. 여자가 하하하하 하면서 도망가면 남자가 여목이 뭐 그래 따라가다가. 웬만하면 또 죽기 전에는 구호를 외치잖아요. 뭐 유대한수는 김성동지 만세, 조선공당 만세 뭐 이런. 청산하는 현장에는 꼭 그게 있어야 돼. 그런 게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죽을 땐 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아. 근데 어떤 때는. 사실 지방에는 저희는요 김일성 김정일이 내려놓고 바라질 않았어요. 엄청 힘들었어요. 굉장히 힘들어요. 네. 저희 집은 철길 옆에 있어가지고 깨끗해야 된다고. 철길 도로에 그 돌 있잖아요. 그거 다 뭉쳐서 물로 씻어서 다시 넣는 거야. 괜히 한 마리를 얼씬하면 안 돼요. 완전히 이게 와 진짜 차라리 안 오는 게 우리에게는 더 도움이 주는 거였어요.